영어 천재 김태형 제1과 뉴스닷 뉴골스 강의하겠습니다. 자, 미나 이제 하이스쿨 스튜던트, 미나는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Her dream is to become a comics artist. 카믹스가 그 만화란 뜻이죠. 그래서 만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 붙고 있고요. So she joins an after school art program, 방과 후 미술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고요. Join은 뒤에 전치사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However, 그러나 함께 하시고요. After a few weeks, 몇주 후에의 표현이죠. 자, 긍정일 때는 a few를 쓰고 뒤에 복수명사 쓰는 거 암기해 둬야 되겠죠. She starts skipping classes. 그녀는 수업을 빼먹기 시작한다. Mr. Zhou, the art teacher는 ask, 목적어 to 쓰는 거죠. 그녀한테 오형식 구조입니다. 그녀가 art class에 오라고 요청한다. For a talk, 대화하기 위해서. 이 뜻이 되겠죠. 자, Mr. Zhou, Mina, I haven't seen you in a class for a while. For a while은 한동안의 뜻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못 봤네의 뜻이 되겠고요. I'm so sorry, sir. I wanted to come, but I couldn't. 난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올수 없었어요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 wanted to have come 이란 표현인데 요즘 안 쓰니까 무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나요? Not really. 뭐 그다지요. 하지만 I have other things to do. 다른 일을 할게 있었어요의 표현이죠. other 다음에는 뒤에 복수명사 쓰겠죠. I'm very busy these days. 요즘엔 매우 바빠요. I wish I had more time. 자, wish 가정법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have라든가 현재 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또 had. 그래서 had plus pp 써도 안 되겠죠. 그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시간이 정확히 말하면 앞에 있는 위시랑 같은 시제입니다. 과거 동사를 썼다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장이 되겠죠. Maybe the problem is not time but time management. 나데이법이 쓰고 있죠.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but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군 이라고 했더니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 표현이니까 괄호 빼고 여기 들어가기 알맞은 말은 표현 나올 수도 있겠죠. 요 부분 남겨놔야 되겠어요. Well, actually, I might have some suggestions. 나는 제안이 일부 있어. 몇 개의 제안이 있어. 의 표현이고. Do you want to hear them? 요 대명사 조심하고요. Suggestions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them으로 받아야지 it로 받으면 안 됩니다. I'd love to. 좋아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Mr. Joe walks up the board. 칠판으로 가서 draws a big square. 커다란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표현이 되겠죠. And가 연결시키고 있죠. Works하고 draws를. He divides it into four blocks. 네 개의 구획으로 나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With a number in each block. 여기서 1, 2, 3, 4 이런 식으로요. 각 블록마다 번호를 하나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this table. 이 블록을 테이블로 받는 거죠. 이 테이블은 categorizes things. 분류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By urgency. 기준의 바이라고 보는 거죠. 긴급함과 중요함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분류하는 거야. 이 표현이 되겠죠. 자, 분류하다는 label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The first block, 첫 번째 block은 includes, 포함한다. 어떤 것들을, there are. 자, 관계대명사가 things를 받고 있으니까 동사는 are로 받고 있겠죠. 여기서 is를 쓰면 안 되겠어요. Urgent and important,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Both A and B를 써도 괜찮겠죠, 여기다가. The second, 두 번째는 important but not urgent. 중요하지만 긴급한 건 아니야. The third, 세 번째는 urgent. 긴급해. 하지만 but not important. 중요하진 않아. And las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either urgent nor important. 자, neither A nor B는 A, B 둘다 아니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야의 뜻이 되겠죠. 니더 말고 이더의 표현은 긴급하거나 혹은 중요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겠죠. 표현 방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보기 단어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미스터 주, we usually don't have time for everything. 자, 부분 부정이 쓰이고 있는 거죠. not하고 every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야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두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할수 있는 건 아니야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So, 그래서 We must decide.
우리는 결정해야 돼. What we should stop or reduce. 자,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 혹은 줄여야 되는 것을 결정해야 돼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항상 WH가 나오면 WH 주어 동사의 어순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should가 위앞으로 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Now, 이제 out of the four blocks, 네 개의 블록 중에서 which do you think we should give up first? 자, 외우셔야 돼요. Do you think은 항상 의문문에서 WH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o you think가 which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hich는 그 중에 여기 네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개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먼저 포기해야 될까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what 같은 걸 바꿨으면 안 되겠어요. Where maybe block 4 things that are neither urgent nor important. 또 neither A nor B 쓰고 있겠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Right, 맞아. Can you give me some examples? 예를 좀 줄래? I'm not sure.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How about? 혹은 What about? ing 같은 뜻이요. 뭐뭐은 어때? 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Surfing the net. 왜? 뭐 인터넷 탐색하거나 or가 서핑하고 체킹 연결돼서 둘 다 ing 붙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체크하는 것은 어떨까? You are right. 맞아요. 그 다음에 수거가 쓰이는데 spend 시간 ing예요. 이게 수거인데 시간을 갖다 어디다 쓰다 이 뜻인데 낭비하다 이 뜻일 때는 spend 대신 waste를 써요. 나는 too much time. 불가사 명사에 much가 붙는 거죠. Reading the latest. 가장 최근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recent 아니면 current 써도 괜찮고요. Gossip 그냥 뭐 뜬 소문 같은 거죠. 아니면 SNS 같은 데 올라오는 것 같다. feed란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feed를 읽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써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and가요. keeping하고 reading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spend 시간 ing, waste 시간 ing, ing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keep up with는 뒤지지 않고 따라가다 이 뜻이 되겠어요. 뭐 조금 다른 뜻이지만 따라잡다는 catch up with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ing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수거는 암기해야 돼요. 그게 뭐냐고 following my friends updates, 친구들 업데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팔로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요. Maybe that's one reason you don't have enough time. 그게 시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 True. I will do my best to stop. 나는 멈추려고 노력할게요. Great. 좋아. Now 이제 let's talk about block 3. 3번 블록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Things 3번 블록.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암기해야 돼요. 각각의 블록이 긴급하지도 않고 지금 중요하지도 않은 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저기 출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Do you currently, do you recently have anything urgent to do? THING가 붙은 명사는 형용사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한 어떤 것을 최근에 가진 적이 있니? 이 뜻이 되겠습니다. Well, as you know, 알다시피 I'm class president, 난 반장이에요. 그리고 the classroom decorations, 그리고 학급 꾸민 일은 should be done. 끝마쳐야 돼요. 의 표현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수동태 쓴 거 기억하시고요. Should be completed 아니 should be finished 다 괜찮죠. By는 까지의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끝마쳐야 돼요. 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by냐 혹은 until이냐 나올 수 있겠죠. Until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 until을 쓰는데 이건 그 전에 끝마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by를 쓰는 것 by냐 until이냐 그랬을 때 과감하게 until을 삭제할 수 있어야 돼요. There are lots of things. 자 얘가 아가 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주어 역할을 하는 놈이 복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s 쓰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제 할 일이 뭐냐 ing, ing, and, ing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Put labels on lockers, design a notice board, and buying cleaning materials. 그죠? 락커에 라벨 붙이는 것, 그 다음에 게시판을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청소 도구를 사는 것. 이 세 가지 동명사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ing, ing, and ing예요. Are they all important to you? 너한테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니? I mean, do you have to do all of them? 그것들 모두를, 그렇죠? all of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 모두를 on your own, 네 힘으로 해야 되는 거니, 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니, 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for yourself, 아니면 by yourself 써도 괜찮습니다. on your own 대신에.
너 그렇잖아요. I think I can do them with other classmates. 다른 애들과 그것들을 같이 해도 돼요. That's right. They are not your sole responsibility. 이태리책으로 돼 있고 줄근 건 좀 암기하세요. 그것들은 너의 단독 책임은 아니야. 의 뜻이 되겠죠. 단독 책임은 아니야. 너 혼자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의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They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중요하다의 표현은 relevant 아니면 significan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To you. 왜냐하면 someone 아니면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can do them for you. 네 대신에 for가 대신의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네 대신에 할 수 있기 때문이지. for 대신에 on behalf of를 써도 괜찮아요. 누구를 대표하여 누구 대신에의 뜻이 되겠습니다. on behalf of 같은 표현이에요. I think you should find classmates who can help you. 널 도와줄 수 있는 클래스메이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니? I got it. 알겠어요. 자, 여기서 should의 PP 중요하죠. 이태리체로 돼 있고 줄 거는 건 꼭 외우세요. 나는 도움을 요청했었어야만 됐는데 아, 못했구나. 이 뜻이 되겠죠. From the beginning, 아니 from the outset, 그러면 처음부터의 뜻이 되겠습니다. I'll try to find classmates who can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클래스메이트를 찾아야 되겠네요. Excellent, 좋네. Now you know how to save time. 자, 시간 절약하는 방법을 이제 알지? Where will you spend the extra time you saved? 네가 절약한 추가 시간을 어디다 쓸 거니? Block 1이죠. 그럼 block 1이 뭐냐? Things that are both urgent and important. 자, 여기서 이제 둘 다 중요한 거니까 both A and B 쓰고 있어요. 암기하세요. 긴급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것들에 Like my math homework, 수학 숙제처럼 It's due. Due는 이제 제출 기한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일이 마감이래요. 의 뜻이에요. 그것이 자 암기하셔야 되고요. What you should do before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 이전에 그죠? 네가 해야만 되는 것이야.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이야. 의 뜻이 되겠죠. But what about block 2? Block 2는 어떨까? 의 뜻이 되겠죠. How about 혹은 what about 뭐뭐은 어때? 의 뜻이 되겠어요. What could go in block 2? Block 2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What's something important but not urgent? 자, 이것도 이제 또 외우게 되겠죠. 그럼 block 2는 뭐냐? Something인데 중요한 그러나 urgent하진 않은 표현이 되겠죠. THING가 붙은 명사는 뒤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They are things you must do. 그것들은 것들인데 네가 해야만 되는 것이야. Regularly 그러면 정기적으로 의 뜻이 되겠죠. To make your life happier. 네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의 뜻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의 표현이 되겠어요. 자, they can be things. 그것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unlike 쓰면 안 돼요. 뭐뭐과 같은은 like를 써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like랑 그나마 비교될 수 있는 거는 such as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동명사 exercising work career planning과 같은 뜻이 되겠죠. Didn't you say you wanted to be a comics artist in the future? 미래의 만화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했을 때 yes I did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있는 wanted 일반 동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난 그렇게 원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I love drawing cartoons. 나는 만화 그리는 걸 사랑하거든요. Okay then, what would you put in block 2? Block 2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 Practicing drawing cartoons. 자, 연습하는 거죠. 만화 그리기를 연습하는 것. 오, 그 다음에 I shouldn't have ever started skipping your classes. 역시 should의 PP 쓰인 거죠. Should의 PP. 뭐뭐 했었어야 됐다. 그럼 여기서 not이니까 뭐뭐 하지 않았어야만 됐다. 뭘? 수업을 빼먹지 않았어야만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표현 잘 외워두세요. People tend to ignore. 사람들은 무시한다. Overlook, 간과한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라는 표현은 think a little up 아니면 make a little up 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Block 2를 갖다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그러나 이런 거 남기시고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We should find time for those things. 우리는 시간을 내야 돼. Even when we are busy, 심지어 우리가 바쁠 때조차도 어쨌든 The point is not urgent but importance 의 표현이 되겠죠. 결국 요점은 point is that 이라는 것은 아니면 point is 그러면 중요한 점은 의 표현이죠. Not urgency but importance, not의 법이 쓰고 쓰이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긴급함이 아니라 중요함이야 의 표현이야.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라는 표현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I'll keep that in mind. 그걸 갖다 keep in mind, bear in mind. 명심하다, 잊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명심할게요. Next time you're about to do anything, be about to는 be going to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럴 때 stop and think about this table. 이 테이블을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렴 이 뜻이 되겠죠. 명령문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ing 같은 거 붙이면 안 돼요. That way, 그런 식으로 하면 you'll be able to manage your time better. 시간 관리를 더잘할수 있을 거란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